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맛을 확 살리기 위해 갱플랭크? 여전히 그러니까 가능성은 계속 나왔던 캐릭터. 예. 단지 LCK 내에서 그렇게 뭐 인기가 좀 좋진 않았는데 예. 갱플랭크가 라인전에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각자 그 힘을 아래로 내리면서 메이킹 단계까지 넘어갈 수만 있으면 진짜 좋은 조합이라고 보시고요. 뭐 실제 갱플랭크가 이론상 봤을 때 네. 괜찮은 측면도 굉장히 많고 애초에 챔프 자체가 글로벌 궁이라는 게 결국 요즘 바텀 쪽 싸움 맨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겠어요. 아, 그렇죠. 예. 과학학교 카드댐! 이게 타이밍 위험합니다만 네. 그대... 초대하는 거! 그래도 농심 레드포스도 지금 갱풀궁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좀 맛있게 활용할 곳을 찾으면 좋은데 일단 세주원이가 아래쪽으로 좀 이동합니다. 너무나도 아프게 들어가니까 네, 때리겠다는 거죠 계속. 근데 피터의 데미지... 아, 피터가 일단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그렇죠. 뒤쪽으로 윈터가 오르네요. 바이탈은요? 이즈리얼. 근데 이게 갈 수 없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작전 계획이 너무나도 섬세하다며 상황에서 이거 전투력기는 저덕도 이런 장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전령 소환하면서 이거 잘 쓰고 싶은데 아, 이것도 돈을 먹고 싶을 텐데 잘 쓰고 싶은데 네. 저런 것도 안 됐으면 진짜 마음이 꺾일 뻔했어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바로 탄력입니다. 네. 일단 스턴이 없는 상황이 왜냐 결국 애니도 요즘 애니가 아무리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애니 쪽에서 싸움을 안 만들었을 땐 좀 애매해요. 예! 네. 애니 리신 이런 조합이 아니라면 애니 세드는 결국 헤르메스 나오기 힘들거든요. 역으로 위험해요! 백돌화설! 그리고 드디어 밀러도 백팔공! 그런데 밀러가 가운데를 끌었고요! 아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애니 순간이동도 빠졌어요. 그래도 쫓아가면서 어떻게 CC 연계가 때리고 싶은데 애니도 왔는데 리드가 걸려요. 애니도 왔고 갱플궁도 빠졌는데 이 게임 내에서 지금 15분 다 돼가고 있는데 드디어 한번 붙잡은 이게 지금 탑 1차 내려놓고 오는 거라서 잡아야 돼요. 이 붙잡은 손이 오랜만에 메이킹 한번 하자. 붙잡은 손으로 앞으로 붙잡은 손이 네. 저항이 좀 매섭긴 했는데 그래서 잡았고 연거비 지팡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네, 나 이렇게 걸어다니면 나 웬만하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는데 어떻게든 쫓아가 봐야죠. 카르마까지 합류한 상황 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최대한 쫓아간다 충격파로 안에서 당겼고 클로저를 결국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끌었어요. 응징해야 됩니다. 이미 미드 2차가 없기 때문에 예. 시야도 다 밀려있는 상황에서 잭스의 움직임 체크를 진짜 2교대 3교대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 갱플랭크 합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번호를 일단 빨리 빨리 든든 빨리 갱플궁으로 못 뺏어요. 네. 아 끝났어요. 그렇죠. 갱플궁으로 뺏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티버만 붙었죠. 아니 이미 상대가 먹고 나가는 상황이라 티버만 붙었어요. 티버만 심지어 갱플 순간이동도 빠졌고요. 이럴 때 찾는 게 영웅이고 슈퍼플레이고 뭐 크랙이고 뭐 클러치 플레이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슈퍼메이킹 그 단어는 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슈퍼메이킹 가슴으로 당기는 궁극기 가슴으로 이게 가슴의 궁극기 그러니까 가슴으로 갱플레이크 전투 슈퍼를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화이탈 시립 아니 가슴으로 하는 전투 이게 농심의 가슴 매운맛 그렇죠. 매콤펀치 온 농심의 심장 그렇죠. 상대 눈에 슈퍼 뿌려버리기 이렇게 결국은 잡아냅니다. 농심의 가슴으로 하는 전투 이게 붙여서 한번 시야 뚫어볼 생각 어때 뒤에 잭스? 버돌이 이리지를 한번 밀고 들어와 보는데요. 리브샌드박스 버돌이 들어가서 이거 성공! 근데 이리얼 근데 버돌이요 그럼 애니 도착 애니 도착 갱플궁 깔고 갱플궁 깔면서 반격각이 아 저기에 만약에 티버 충격파가 와 저게 티버만 떨어졌으면 대박이었는데 약간 포지션은 애매한데 여기 뒤에서 티버 여기 밀러 밀러가 뿌려버리면 지금 애니도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바론 예 쪽으로 가나요? 이제는 우리 턴이다? 잭스가 넘어옵니다. 일단 버돌이 아 물론 체력 관리가 잘 안 돼 있긴 하니까 예! 하여튼 상대 정글러 잡긴 했는데 네, 교환하자는 거죠. 그래서 특공대가 먹을 거 먹고 본대는 바론 맞겠다 같은데 그럼 이런 자체적으로 포킹 구도를 좀 밀어 넣어서 바론을 딜레이 시켜야 되는데 또 빠르게 치는데? 늦습니다. 생각보다 늦어요. 그리고 티버! 티버라! 근데 일단 타이를 잡았고 일단은 그러면 도망가겠죠 일단? 실비가 쫓아와요? 예, 리브 샌드박스 도망갈 거고
이거를 추격을 좀 일러 와크 추격을 하면서 근데 MB도 쏴요. MB도 열심히 쏘고 피에스터. 아, 근데 이렇게 이 정도 교환? 아, 좀 더 이제 바로는 넘겨줬으니까. 네. 파이팅. 그 사이에 드래곤에 먹긴 먹었는데 농심도. 근데 이게 오, 바이탈. MB 쪽, MB 쪽, MB 쪽. 네. 파이팅 네. 왔다 갔다 하는데 포탑 쪽 다이브 하긴 좀 무서우니까. 적당히 맞으면 되고요. 그래서 버돌도 뭐. 오, 그리고 오, 이런 식으로. 더블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약통이 말도 안 되게 회전이 됩니다. 쪽으로 갱플랭크를 불러내면서 한타 쪽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럼 잘 맞추기는 했거든요.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도 버티며 윌러가 오히려 위험했어요. 버티기만 하면 리필! 난 리필이야! 바이탈! 결국 빨아들인 거고요. 네. 너는 체력 안 차지. 난 리필이야. 둥지 근처에서 이런 네. 교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조하니가 체력 다시 차면 그리고 사이드의 장점이 있던 잭스의 순간이동 불러냈고요. 그렇죠. 지금 오공은 빨리 갔다 와야 되고 오리아나는 어디 드립이 되네요. 드립이 되네요. 잠깐만요. 위험해요. 유미 씨가 든든자 비벼. 위험해요. 든든자 비벼. 잠깐만요. 간단의 전사. 이러면 하필 드래곤 타이밍에 뭐로 싸우죠? 티버가 보다가 티버가 보다가 아니 잠깐만. 피해서가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야. 피해서 잠깐만 안 돼. 피에스타 뒤쪽 피에스타 뒤쪽 피에스타 전사. 결국 남아있는 건 스위스랑 티버. 그래도 근데, 티버가 세긴 센데 안되고 살아났습니다. 뒤쪽에 그렇죠. 윌러가 똥이 되는 것이 주요 인원 피에스타 텐들이 다 없어요. 바이탈이 그러면 혼자 뭐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스테이 잘못하다가 이빨 부러집니다. 바로 나가요. 지금 잘못하면. 충격파 있어요. 네, 이거 스테이 잘못하다 세주 죽으면 바로까지 바로 연결이에요. 아, 그래서 뒤로 네, 샌드박스도 약간 급해질 테니까.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핵심이에요. 그냥 혹시 뭐 버스트 하나요? 일단 먹을 만한 데 공포가 있는데. 좀 빠르게 공공 있는데 오프에 사실 있다. 윌러! 윌러! 그리고 빌런 잡았어요. 아니 잡긴 잡아야 돼. 그럼 또 쫓아가나요? 쫓아가나요? 좀 더. 클로저, 클로저를. 근데 빨려들어. 뒤로 왜 이래요? 빨려들어. 뒤가 왜 이래요? 이게 MB가 엄청 쏴요. 근데 피에스타가 바이탈도 엄청 쏴요. 근데 바이탈 때리고 있는 버돌이고요. 서로 원대들이 지금 아 바이탈 위험. 아 최대한 타이밍이긴 한데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저 방망이 귀신을 떼어내긴 어렵고요. 결국 아 이거 바로 떼어 가야겠다. 세트 봐줘라 이거. 뺏었다. 천천히 사람 봐, 천천히 사람 봐봐. 빼. 쭉 빼. 윌러도 위쪽에 대한 정보를 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쯤 되니까 진짜 케이틀린 소프트 참 아이러니하게 뭔가 덧밸류가 너무 높긴 해요. 그럴까요? 참 재밌게도. 이 덧,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서로 들어가는 쪽이 불리한 싸움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양 팀. 예. PS가 도는데. 근데 이게 만약 또 일단 서로 위치 파악은 되니까. 예. 덧 이때 해결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강타 싸움이 너무 중요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빌러 넣으니까 아용 영혼 치는데 영혼 강타 싸움 그때 좀 무섭지 않나요? 마법공학 뛰는군요. 왔다 갔다 갈피했고요. 상대가 반응은 했어요. 근데 다음 전투 근데 일단 존이었으면 넘어갔어요. 바이탈 자 더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제거했어. 크루저를 티버가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든든과 버돌 싸움 든든 뒤로 아니 바이탈이 그래서 위에 바이탈 아니 바이탈이 위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더블 킬 근데 애니 있어요. 티버랑 같이 왔다 갔다. 자, 더 올라가나요? 아, 뭔가 상대가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뭐가 됐든 비슷하게 교환되면 결국 용은 남습니다. 아, 농심 헤드포스 바이탈 전멸했고 이런 거 유리하긴 하거든요. 저런 플레이가 소위 메이킹 원데 했거든요. MB는 인류다! 전멸도 없는데. 예! 그리고 지금 든든을 때려서 밉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정글로 갔고요. 그리고 든든이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데 바이탈 하죠. 그러면 바로 사실 덱스 입장에선 갱플이랑 저렇게 1대1로 노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아 예. 갱플은 한 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 화약통을 어쨌든 예. 멀리 내 보내야 되니까 예. 있었어요. 갱플이 뚫리면 안 되고요. 아, 근데 이게 막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 근데 혹시 예. 이게 갱플 입장에서도 화약통이 무한 제공은 아니니까. 든든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데 든든이 진짜 세게 엄청 세네요. 장로가 아직 나와 있던 게 아니라서 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도 한 턴 한번 해본 거죠. 치면서 생각하자. 갑니다. 치면서. 애니 위치 일단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리아나가 사거리는 길어요. 갱플이 합류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버돌이 뒤쪽. 도는데. 버돌이 남을.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빨아들여지면 갱플공이 이게 파이팅이 되거든요. 네, 갱플공이 비가 내려요. 버돌 위험해. 계속 얻어봤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체력 관리. 그리고 이제 지직. 이거 케어. 지직.
이 전기! 예, 전기곰! 예, 일단 잡았고요. 이게 이렇게 카이팅이 성공하고 나면 버덜이야! 버덜점! 이러면! 불어요, 신나풍! 폭스 부는데요? 와요, 바람! 이거 장르 어떻게 막을래? 이거 못 막아요, 리브죠. 이걸조차 못 막으면 이제 어떻게 싸우죠? 네. 이제 어떻게 싸우죠? 아니, 동남풍 vs 모래폭풍 간의 싸움인데 동남풍 강합니다! 동남풍이 모래폭풍을 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까지 본배 합류시킬 그렇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정도는 있을 거예요. 원래 장로 바론에 같이 먹었을 때 게임을 거의 끝내잖아요. 예. 뭐 최소 2억 제기에서 끝내기까지 가능한데 그게 겹치는 시간이 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장로 먹고 바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가지고 이게 남은 시간이 많진 않아요. 무섭네요. 하늘보다 무서운 턴! 예. 그런데 이걸 그걸 주면! 우리 장로바론이야! 싸워요! 떨어지는데요! 네. 그리고 공격이 떨어집니다! 그냥 브랜드 빡! 브라스 터졌고 빌러드려! 와! 이거 연달아 갑니다!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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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의 일부는 이렇게 소화가 됩니다! 남은 시간 15초 대! 불어요! 동남풍이! 동남풍! 드디어 세트 옆에 끝나요! 자, 다 왔나요? 거의 다 왔나요? 일단은 장로는 끝났는데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나머지 하나? 자, 일단 3초, 2초! 출동! 와! 그리고! 파티에서 쌍둥이 날렸어요! 근데 역전 2! 파이탈 카이팅! 저항이 거세긴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요! 인원 없죠? 인원이 부족해요, 인원이! 든든해, 든든해! 에이스 그리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챔피언 폭에 대한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복잡할 것 같고 와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결국 꺾이지 않다가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겼죠. 그렇습니다. 와. 업데이트 시점까지는 지금 리브 샌드박스가 원한들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했었어요. 그렇죠. 수월하게 라인전 단계부터 원한들을 다 끌고 갔는데 아니 바론 얼굴 봐요. 네. 바론 다섯 명이서 롤을 해요. 아니 바론 이렇게 바론이 롤을 해요. 다섯 명이 자주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예. 네. 아니 바론 다섯 개는 네 자주 못 보죠. 네, 바론 덤벼 여기 장로가 더 셉니다. 딱 위에 하나 저 보자 줄게 이거. 야 바론스 바론스 쪽 바론스 바론스 바론 나왔어 바론 나왔어. 천천히. 나 우리 잡을만 하거든 이거? 티버나? 아니 못 잡아 못 잡아. 우리 높여 우리 높여. 그럼 티버 데려올게 나. 이거 잭스 있어. 텔바가 텔바가 줄 텔바가 할게 텔바가 할게. 야 포킹해봐 포킹해봐. 암라인부터 때려 그냥 암라인부터 때려야 돼 지금은. 야 빨리지 마 이거. 천천히 해봐 잭스 오프리야. 우리 공 계속 위치 봐 우리 공 위치 봐. 우리 공 돌아가 없어 없어? 있어? 우리 공 있어 우리 공 있어. 우리 공 있어 우리 공 있어. 나 만트라 있어. 빨고 잭스 방역 빨고. 서쳐봐 서쳐봐. 어 다음부터. 야 잭스 오프리 잭스 오프리. 잭스부터 잭스 선대 잭스 선대. 이지 맞게 이지 맞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살리면 이겨 이살리면 이겨. 나이스. 끝내자. 제발. 나이스. 아 미안하다 얘들아. 나이스. 나 잘했어. 이긴 거 어디야. 나이스. 이긴 거.